예, 어제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페이스북을 보는데, 제가 아시는 분한 분이 글을 올렸어요. 근데 영어권이기 때문에 영어로 올렸는데, 예, 그것을 이제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읽어봤는데, 누군가 하면,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에 온게 2008년도에 왔거든요. 그때 이제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그때 처음에 왔던 학교가 이제 바이올라라고 라미라다 쪽에 있는 학교예요. 기독교 학교인데 복음주의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터커처 스터디 메스터 과정을 연계해서 그때는 뭐 제가 영어를 잘 못했으니까 이제 ELSP 과정이랑 MA 메스터 과정이랑 이제 연계해서 이렇게 같이 공부를 계속하는 그런 코스가 지금은 없어졌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런 코스가 있어서 프로그램이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I-20을 받고 학생 비자로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저를 인터뷰했던 교수님이 계세요. 예, 그분이 쓴 이제 글을 제가 봤어요. 그분이 이제 예, 뭐 아무래도 젊으신 분이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게 2008년 3월 6일 날 수업 시간에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저는 없습니다, 여기. 제가 사진을 찍었던가 아니면 좀 반대편에 의자에 앉아있던가 그럴 거예요. 어쨌든 여기 공부하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다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미 돌아갔고, 남아있는 사람은 뭐 저랑 몇 분밖에 한두 분 정도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래머 클래스를 수업을 했던 분이 이 지금 사진에 있는 분이거든요. 윤 씨신데 그때는 절대 한국말을 해서는 안 되는 원칙이 있어가지고 클래스 안에서는 영어를 공부하니까 그래서 이분도 제가 한국말을 하는 거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2년 후에가 어째 한국말을 하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한국말 잘하죠. 잘하는데 일부러 이제 수업 안 했는데 어쨌든 이분이 그때는 싱글이었어요. 뭐 되게 젊은 교수였죠. UCLA에 나와가지고 뭐 이제 ELSP 영어를 그래머 클래스를 이제 강의했던 교수님인데 물론 이제 그때면 2008년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래서 지금은 그 당시에 막뭐 이렇게 남자분을 이렇게 만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수업 시간에 했었는데 결국 이제 결혼하셔서 지금은 두 따님의 뭐 이렇게 어머니가 됐죠. 그런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거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다. 사실 힘들어도 그런 표현을 잘안 하거든요. 페이스북에 사람들이. 근데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나는 너무 힘들고 지금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물론 자기 남편이 지금 뭐 퇴근해서 두 아이를 지금 케어하고 있는데 나는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너무 정말 이런 적이 없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뭐 바깥에 나가서 뭐 드링크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진짜 술 마시고 싶다고 그런 건지 제가 표현은 그런 의미 같아요. 나가서 혼자서 술을 먹고 싶다 이 정도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얼바인 베델교에서 찬양팀에서 같이 이렇게 그런 활동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걸로 제가 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까지 글을 올린 거로 봐서는 너무 어려운 상황과 힘든 육체적으로도 그러고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격려의 말과 힘내라 힘내십시오. 뭐 교수님이라고 저는 표현했죠. 매윤 교수님 힘내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위로의 말을 남겼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 목회자나 그런 분들이 아마 케어를 해주시겠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참 누구에게나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죠. 정말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그렇게 다 표현을 했더라고요. 너무 힘든 상황이다. 그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그러나 어쨌든 누구에게나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이, 특히나 믿음의 사람이 옆에서 그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이 시기는 지날 것이다 이러면서 위로해주면서,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힘들지만 그 주위에서 격려해주고 북돋아주고 소망을 주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통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말 옆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소망의 사람, 위로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로마 감옥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거든요. 빌레몬서가. 바로 그때 사도 바울에게 소망이 되었던 사람이 이 빌레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빌레몬을 통해서, 빌레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에게 본을 받아야 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빌레몬서는 제목 그대로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지도에 있는 것처럼 이탈리아 로마에 지금 옥중에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가택연금식으로 이렇게 약간은 아주 억류된 건 아니고 약간 집안에서 자유는 주지만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에서, 이 밑에 보면은 이제 골로새라고 돼 있죠.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같이 인편을 통해서 전달이 됐는데, 바로 그 지역에 있는 골로새 교회 빌레몬에게 두 편지가 전달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먼 지역이죠. 멀리 편지가 갔어요. 이 짧은 서신 속에는, 1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이지만 이 속에는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는 대부분 먼저 교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천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중에 하는데, 여기에는 교리적인 내용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고요. 온전히 실천적인 덕목인 사랑과 특별히 관용을 강조하는 편지입니다. 빌레몬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죄를 짓고 그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쳐가지고 로마로 도망을 간 거예요. 멀리도 도망을 갔죠. 근데 이제 그 오네시모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그를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그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를 형제로 받아달라는 그런 내용이요.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은, 빌레몬서의 내용은. 그런데 이제 바울은 10절에 보면 오네시모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아마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이 로마에 있던 바울을 오네시모가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오네시모를 만나고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편지를 읽어보면 당시에 오네시모는 바울의 신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옥중에 있는 바울을 뒷바라지해주고 도와주고 선교적인 일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오네시모가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오네시모를 물론 곁에 두고 있으면 바울에게도 굉장히 유익함이 많겠지만, 그러나 오네시모를 생각할 때,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을 생각할 때,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아마 장로급이나 아니면 그 리더의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우린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둘의 관계 속에서 아직 풀지 않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 죄의 문제.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되지만 그 문제를 풀지 않으면 오네시모도 자유롭게 사역하기 힘들고 빌레몬에게도 그 문제가 그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결국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로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고, 그다음에 골로새서와 함께 빌레몬서, 개인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를 써서 그 두기고라는 사람과 함께 오네시모를 붙여서 같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게 되면서 그 편지를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바울은 그래서 이 서신의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서신의 초반부죠.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빌레몬에 대해서 기도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급의 인물이었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빌레몬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빌레몬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 표현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빌레몬이 특별히 바울의 소망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다라고 이제 뒷부분에 표현하고 있거든요. 왜 빌레몬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1장 5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빌레몬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레몬의 사랑. 그는 무엇보다 주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그 핵심적, 신앙의 핵심에는 그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바로 빌레몬의 가장 중요한 영성은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더 알기를 원하고. 신앙의 출발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중심에 정말 불일 듯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식어졌다는 것은, 믿음 생활이 식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비례적으로 식어진 것이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는 회복돼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나를 사랑하신, 나 때문에 죽으신 사건이라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 사랑의 감격이 회복돼야 됩니다. 바로 빌레몬은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랑도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이 됩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성도들을 정말 사랑으로 돌봤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형제 사랑으로, 형제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빌레몬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소망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빌레몬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 그 다음에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빌레몬은 특별히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주님께서는 행하는 믿음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유하기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뭐예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했고, 듣고 행하는 자들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빌레몬은 이런 반석 같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레몬은 이런 견고한 믿음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연약한 성도들을 돌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병들었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돌볼 수 있겠어요. 본인이 믿음에 견고히 서서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에 견고히 설 때 연약한 성도들을 일으킬 수가 있죠. 연약한 성도들을 격려할 수 있고 능력 있는 기도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럴 때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빌레몬은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그 당시엔 로마의 압제와 핍박이 심할 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죽을 각오를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빌레몬은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말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예수를 따르는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그건 뭐예요? 아무리 나에게 불이익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더 귀하다. 예수님의 영생이 나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심지어는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라고 인정할 때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죠. 빌레몬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아무리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그는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소망을 주는 역할을 능히 능력있게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교회에서 이렇게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믿음에 견고히 서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들에게도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이러한 사랑과 믿음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있음을 들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제3자에 대한 인격,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 칭찬을 듣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인으로서 이런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 자리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 잘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이렇다는 둥 저렇다는 둥 그 사람을 평가하는 말들을 아주 종종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좋게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거나 문제를 이야기해요. 맞아 그러면서 바꾸시면 그래 맞아 그 사람은 그래 그러면서 그런 말을 보통 험담이라고 하고 뒷담화라고 그러죠. 대부분이 그 이렇게 수다를 떨면서 그 스트레스를 푸는지 어쨌든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제3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을 칭찬만 하고 칭찬만 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인지 우리 짐작할 수가 있죠.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빌레몬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장 7절에 보니까 형제요. 형제는 바로 빌레몬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이 바로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바울도 칭찬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평안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나도 너로 인해서 너의 사랑으로 정말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된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렇게 교회에 빌레몬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을 때 교회는 평안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대적으로 핍박의 시대지만 그 성도들은 이런 분들 때문에 성도들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주님의 평안이죠, 그거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들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그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도
그 성도 빌레몬 때문에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도 빌레몬을 생각하면 기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롭지 않았어요. 이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육신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죠. 우리 지도 보니까 얼마나 멀리 떨어졌어요. 그거 다 배 타고 걸어서 가고 막 그렇게 하면 굉장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였어요. 그들 하나요, 하나. 그래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이 땅에 같이 그 믿음의 사람이 같이 존재, 호흡하고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위로와 소망이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이심점심이라고 그래요. 이심점심. 이걸 떨어져 있어도 말 안 해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거. 믿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고 빌레몬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친구 같은 동역자가 이 땅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뿌듯합니까? 서로가 진심으로 염려해주고 서로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빌레몬은 결국 동일한 믿음을 갖고 6절에 보니까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동일한 믿음은 함께 십자가의 표대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역자하고 같은 마음이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은 한 곳을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한 곳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 빌레몬과 바울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어디에 있더라도 동일한 푯대를 바라보며 나가는 것. 그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제 우리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신실한 동역자가 바로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될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이 바울과 빌레몬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며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을 나눌 때 정말 행복하게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레몬의 신앙을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칭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어떤 성도가 안 계셔도 우리 성도들이 두 분이 모여서 그 성도에 대해서 다 칭찬해주고 그분은 너무 훌륭해. 그분만 있으면 행복해. 이렇게 서로서로가 칭찬해주는 그런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렌츠하는 교회는 우리가 렌츠하는 교회에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 정말 소망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 한 분 한 분을 보면 칭찬 들을 만한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한 마음으로 꿋꿋하게 주님의 뜻을 의지해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면 이 믿음의 생활, 믿음의 공동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행복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사람이 뭐 몇 명이든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거는 이 빌레몬처럼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드러나는 믿음의 성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반드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빌레몬서에서 우리는 다 나타나지 않아요. 일장의 짧은 편지 속에. 그러나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어떻게 했을까요? 오네시모가 왔을 때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 아마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아서 오네시모를 그때는
노예 제도가 있었죠. 노예와 주인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그를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과거에 자기에게 죄를 범하고 도망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를 용서해 주었을 겁니다. 그 속에 진정한 회복이 있고 그 이후에 다시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가서 또 선교적 사명을 돕는 역할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 이후의 역사는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런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노예 제도가 있을 때에 그 노예를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빌레몬과 같은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나간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다른 게 천국이 아니에요. 노예와 종이, 노예와 주인이 같은 형제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빌레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힘들 때도 있죠. 힘들 때도 있지만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빌레몬 같은 성도님들이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줄 때 우리 그 능히 문제를 이길 수 있어요. 그 고통의 터널을 그 붙잡아주시는 손길을 통해서,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런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렌초하니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능히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레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반석 같은 믿음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정말 품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렌초하니 교회가 그런 행복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천국이 그런 기적들이 우리 교회 위에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